복음과 생명을 위해서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을 고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책을 고르시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로마서를 선택할 것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또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정밀하고 구체적으로 변증하는 성경책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도 한 사람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이 로마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도 로마서 이 한 권의 성경으로 구체적인 방향을 인도받았던 적이 많습니다. 젊은 시절 방황하던 교부 어거스틴도 이 로마서 13장을 읽고 회심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결단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트는 로마서를 읽다가 중세 가톨릭 교회의 억압과 탄압 때문에 흑암의 시대라고 불리워졌던 중세 교회를 빛의 세계로 이끌어내었습니다. 존 웨슬리는 루트가 썼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정리되지 않았던 자신의 신학을 바로잡았고 세계는 나의 교구라는 위대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감리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칼 바르트는 로마서를 읽고 당시 교회 사상을 지배하고 있던 자유주의 사상과 결별하면서 현대교회의 새로운 기반 사상을 만들었죠.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영혼이 로마서를 읽고 잠든 영혼이 깨어나고 회심하기도 하고 신학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던 길을 보여주기도 하고 새로운 생명의 길을 터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를 읽고 묵상하고 깨닫는 이 시간은 정말 큰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 2000년을 리드하고 진리의 길을 비추어온 시간만큼 이 시간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로마서의 원제는 프로스 로마이우스라고 해서 로마로 보내는 편지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이 로마서를 썼다고 하죠. 겨울에는 바닷길이 닫혀 있어서 그 바닷길이 열리기까지 3개월 정도 기다리면서 주후 57년경에 로마서를 썼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정설입니다. 로마서를 왜 썼느냐? 동기는 두 가지인데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라서 로마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뜨겁게 경험했던 복음을 직접 듣지를 못했으니까 잘 모르는 상태였죠. 바울은 이런 상태의 로마 교회 교인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복음을 논리적이며 체계적으로 조금이라도 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할 필요를 느꼈겠지요. 바로 이것이 로마서를 쓴 첫 번째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는 다른 복음서든 특히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서와 같은 특수한 상황 때문에 쓴 서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율법 교사들 때문에 어지럽혀진 교회를 추스르기 위한, 바로잡기 위한 서신이었죠. 그리고 고린도서는 바울 자신과 교회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신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서신의 대상이었던 교회의 상황이 어떤 처지였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이 바울 서신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이 복음에 대하여 조곤조곤 설명을 해나가는 서신입니다. 굳이 다른 서신서처럼 상황이라고 한다면 복음을 모르는 로마 교인들의 안타까운 처지 정도가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로마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인 로마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가 아니라 로마 사람들 스스로 세운 교회라서 로마인들의 특징이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대인들과는 달리 로마인들은 율법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유라는 화두가 그들에게는 율법보다는 우선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 교인들은
로마 황제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당시 로마의 가치관과 풍습과 문화가 가장 잘 드러난 교회가 이 로마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의 지리적 위치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 자체가 로마 제국이라는 가치관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들 사회적인 분위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또 과도하게 예민한 반응이 나오고 그걸로 인해서 교회 자체의 본질이 그 방향성을 이룰 수도 있는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로마 교회였죠.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더 진해지는 법입니다. 로마 교회는 이런 측면에서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가진 교회라고 할 수 있죠. 로마의 문화와 풍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교회와 잘 혼합해서 복음의 본질과 가치관을 만들어 나간다면 당시 교회들의 리더로서 손색이 없는 위치에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것을 잘못 받아들여서 복음의 본질과 교회의 가치관을 흐트러뜨린다면 전혀 다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우를 범하는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로마 교회의 이런 가능성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진술을, 그러니까 설명을 할 필요성을 느꼈던 거고 그래서 로마서를 쓰게 된 거죠. 로마서 내용을 살펴보면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서문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글이 나오고 인사말이 나오죠.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사실 이 한 구절 속에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모두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죠. 그리고 나오는 말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종, 그리고 사도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당시 바울은 초대교회가 산재해 있던 지중해 근처에 잘 알려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도로 인정받기를 굉장히 원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사도로 인정을 받고 사도의 권위로 선포되는 말씀이라야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라면은 이 정도 되면 이 편지를 쓸 때 인사말에 어떻게 기록할까요? 아마 종이라는 말보다는 사도라는 말을 강조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도라는 말은 뒤로 제쳐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을 먼저 씁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이 사도이기 전에 먼저 종이라는 말입니다. 종과 사도, 이 두 정체성이 만나면 여러분은 어느 것을 먼저 취하고 어느 것을 뒤로 제쳐두겠습니까?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종은 주인이 있어야 성립되는 말입니다. 종은 주인과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하죠. 사도도 물론 주인이 보냈다는 측면에서는 직접성을 띠고 있지만 사도는 종보다는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더 강조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사도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주인을 섬기는, 주인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종이라는 정체성, 이걸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 사도와 종이라는 역할을 하나로 묶어 다르게 역설하는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은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설명하죠.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라는 역할을 아무리 잘 감당해도 종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이 된다면 그런 후에 사도의 역할, 목회자의 역할을 아무리 잘 감당한다고 해도 그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맞는 얘기죠. 영혼이 규칙보다는 앞섭니다. 그리고 영혼이 율법보다 앞서죠. 영혼이 앞서야 생명을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확고한 정체성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던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을 이 로마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역할과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일단 저를 볼까요? 제 정체성은 먼저 집에서는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있다면 아이들의 아버지겠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이고요. 교회에서는 목회자일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무엇을 먼저 꼽아야 할까요? 당연히 저에겐 목회자라고 해야 하는 답이 나와야 하겠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정체성도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있고 난 다음에 인정되어야 하는 겁니다. 부모라는 정체성, 목회자라는 정체성도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정체성이 담보된 후라야 인정되는 역할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으로부터 모든 나의 역할이 나옵니다. 그래야 사명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1장 6절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만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로마 교인들도 역시 이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죠. 바울은 지금 로마 교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에게 속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소유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각자 맡은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모두 어떤 분야를 섬기고 그 분야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라는 기능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지만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는 기능적인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기능적인 역할이 내 신앙의 기준과 표준과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적인 역할이 내 신앙의 기준이 되어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이 흐르다 보면 신앙생활은 마치 장작처럼 물기가 없는 이 영혼 없는 기능인으로서의 역할에만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그야말로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이 정체성이 내 모든 것의 기반과 출발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궁극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사에서 퇴직하시는 분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지금까지 회사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에 충성을 다하면서 살아왔는데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막상 퇴직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만약에 그 역할이 본질이었다면 은퇴한 이후에는 그 역할이 박탈된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다음에 남겨진 내 인생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역할이 없어졌는데.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우선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은퇴한 이후에도 회사에서 맡았던 역할은 없어지겠지만 그 역할을 잊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계속해서 그 역할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은 은퇴를 하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처지에서라도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기능으로 그 역할을 바꾸고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보다 정말 종이 좋은 것입니까? 종은 노예인데 종이 뭐가 좋다는 겁니까? 아시다시피 로마 제국은 노예 제도가 인정되는 사회였죠.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해야 되고 만약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거나 거부한다면 그 노예의 목숨은 보장받을 수가 없는 그런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 노예의 삶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런 노예의 삶을 권위 있는 사도라는 정체성 앞에 둔다는 말을 당당하게 노출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그 노예의 삶이 그다지 힘들지 않았거나 아니면 노예로서 섬기는 주인이 너무 좋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사도 바울은 종으로서의 정체성도 중요하고 또 사도의 정체성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모신 것은 억지로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내면으로부터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을 종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종으로서의 기쁨과 행복이 로마서 전체의 복음을 변증하는 귀한 대별 요소로 작동합니다. 즉 행위와 믿음을 서로 대별하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뭔지 설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즉 그분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으로서 기뻐합니다. 종으로서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내 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기쁨으로 조금씩 조금씩 채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며 이제 나 스스로 포기할 줄도 알게 되고 승복할 줄도 알게 되고 양보할 줄도 알게 되고 그렇게 종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으로서 산다는 것은 육을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악한 것을 물리치는 가장 귀한 선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체성을 깨달아 스스로 종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으로서 사는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은 주인이 부르면 빨리 대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빨리 달려가야 합니다. 주인의 음성을 항상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있어야 합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은 이치죠. 내 양이 어디에 있는지, 내 양이 배가 고픈지, 물이 먹고 싶은지, 목이 마른지, 어디가 아픈지 항상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음성이 들려오죠.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온갖 목소리들이 들려올 것입니다. 여러 목소리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목소리에 가장 바르고 빠르게, 정직하게, 올곧게 귀를 쫑긋 세우고 반응해야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바로 이 선택이 내가 모실 주인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종되는 삶을 기뻐하면서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의 음성에 기쁨으로 반응하는 그분이 부르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평생 살아갈 때 우리를 주장하려고 하는 세상에 많은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나를 주장하려는 주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주장하고 우리 영혼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들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 많은 목소리와 주인들 중에서 우리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할수록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기쁨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 말씀 따르고 이것이 내 영에 참된 보배고 양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믿음이, 그런 기쁨이, 그런 행복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 마음에 풍성하게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때로는 도전이 되고 또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도 있겠지만 잘 소화해서 우리 영혼의 근력으로 삼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